김정은 사망했을 것이다.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확실하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의 말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 99% 확신한다. 고 말한 지성호 미래통합당 당선인도 있었습니다. 북에서 온 이들의 말과 인터뷰는 삽시간에 언론과 유튜브 등의 매체를 타고 수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으며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에서 꽤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란 이유로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김정은 위원장은 건강이상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누구의 부축도 없이 혼자 걷고 담배도 피우며 아주 멀쩡히 건장함을 과시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에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탈북민이 아닌 주목받던 사람들이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정통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짓 뉴스를 진실인 양 떠버리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 특히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 구분 없이 군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거리를 나오는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디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친척이며 지인일 수 있으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 국민의 20, 30%에 해당하는 약 1,5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닐지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수구 언론과 보수 매체, 극우 유튜버들이 만들고 생산해내는 뉴스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서울 강남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왜 믿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쉽게 누구나 마트 등에서 구입이 수월하고 또한 가격이 저렴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매일 드시는 한 끼 한 끼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NaCl이라고 합니다. 많이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 물질은 비누나 유리, 도자기, 가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하며 종이와 섬유의 표백, 물의 소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할 정도로 강력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NaCl은 인체에 치명적이란 사실입니다. 고혈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내 혈관질환의 가장 위험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을 떨어뜨려 만성 심부전의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위암 발생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소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소금 맞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소금의 특성 중에서 거짓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주 제한적인 특성만을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말했을 뿐인데 여러분 가족들의 안전과 자극적인 키워드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란 생각이 들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분노와 화가 솟구치고 감정적으로 변하진 않으셨는지요. 지금까지 말한 사실만으로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 약간의 거짓과 가짜를 심어 더욱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격앙된 목소리와 표정으로 설명을 한다라면 과연 믿지 않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신의 한수라는 극우 유튜버의 채널 구독자가 자그만치 123만 명입니다. 매일 그들이 그곳에서 듣고 보는 것들이 무엇일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그 채널은 5월 4일 약 1시간 반가량을 통해 김정은 생명 심각, 오래 못 간다란 제목으로 김정은의 건강 이상을 확인했다고 확언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겼습니다. 자, 이제 왜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일장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일지라도 사람들은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동가의 말에 의해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치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듯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중독되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은 그들끼리 모여있는 각종 SNS를 통해 전파됩니다. 그 전문 분야에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것은 소금이라고 말을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은 허위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오보방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지, 친구, 가족들을 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들이 통과되길 희망합니다.